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자취방 룸투어 영상입니다. 이번에 이사온 집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1.5룸이고요. 지금부터 랜선 집들이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 현관, 저희 집 입구예요. 현관 기준으로 양쪽으로 수납장이 있고 우산이랑 양우산, 장바구니를 넣어놨고요. 여기는 수루미 외출복, 수루미 옷. 그리고 신발 상자. 제가 신발장으로 쓰고 있는 운동화, 플랫슈즈랑 로퍼, 여름 신발, 장어랑 아쿠아슈즈. 신발장이 되게 넓어가지고 텅텅 비어있어요. 거울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옷 담아두는 리빙박스를 덮고 박스랑 종이 가방 모아놨어요. 신발장 바로 옆에 있는 수납장인데 뭘 넣을까 하다가 팬트리 공간처럼 쓰기로 했어요. 수납장 안에는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맨 윗칸에는 전자제품 상자들을 모아놨고요. 홈트 용품들을 넣어놨어요. 그 밑에 칸에는 키친타월이랑 청소용품들, 다이슨 청소기 툴이랑 뭐 돌돌이 뭐 이렇게 넣어놨고요. 물티슈랑 뭐 미용티슈, 치약, 칫솔, 세제 넣어놨고요. 수루미 배변 패드랑 뭐 슬링백, 기저귀, 수루미 용품들을 넣어놨습니다. 루미큐브랑 할리갈리 같은 보드게임이랑 풍선이랑 뭐 촛불 같은 그런 파티 용품이랑 식물 영양제랑 뭐 화장품, 필름, 카메라 롤이랑 포토프린터 인화지랑 노트북 파우치를 넣어놨어요.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방이 있고 좌측으로 거실이랑 부엌이 있어요. 화장실 발매트는 제가 최근에 협찬받았던 발매트고요. 욕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수납장은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요. 여기 물자국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다 닦았습니다. 수납장 안쪽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수납함인데 수납함 안에는 제가 쟁여놓은 팩들이랑 샘플도, 생리대, 닥토하는 토너, 미용가위랑 귀이개, 손톱깎이, 쪽집게, 치경 여기 다 넣어놨어요. 제가 매복 사랑니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샀어요. 호캉스 기념품 가져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메니티 모아놨고요. 여행용 파우치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행 갈 일은 없지만 여행 갈 때 그냥 저 파우치 잼으로 들고 가면 됩니다. 여기는 소원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펌프형 치약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저것만 쓰거든요. 손으로 안 짜도 되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좋은데 단점은 치약을 완전 싹싹 긁어가지고 끝까지는 못 쓴다는 거. 화장실에 휴지통 두는 것도 싫어가지고 휴지는 그냥 바로 변기에 버리고요. 샤워부스 선반에는 샴푸랑 린스, 바디워시, 수루미 샴푸 이렇게 올려뒀고요. 오늘의 집에서 벽걸이형 선반을 하나 구입했어요. 칫솔은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뒀어요. 샤워기 헤드 중에 제일 예쁘게 생겨서 구입을 했는데 수압이 그냥 그래요. 수압이 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비추. 저는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수압이 약한 게 강아지 씻길 때도 편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구경하다가 자석형 비누걸이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벽에 걸어놨어요. 욕실에는 별게 없어요. 욕실에 나와서 보면은 거실이랑 이렇게 방이 보여요. 여기는 제가 머리하고 화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봤고요. 마켓비 행거인데 이런 느낌을 맞추려고 검정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구입한 거울인데요. 캡슐 모양의 타원형 거울을 골라봤고 거울 앞에는 이렇게 체중계를 둬가지고 몸무게 재보고 있고요. 거울이 메인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톤을 맞추고 화장대로서는 저 테이블은 포인트를 주려고 진한 초록색으로 골라봤어요. 스킨케어 할 때 쓰는 기초 제품이랑 화장할 때 쓰는 베이스랑 색조들 그냥 여기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어요. 테이블 밑에는 다이슨 에어랩이랑 고데기를 처박아놨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수루미 밥그릇, 물그릇은 이니어런트 제품입니다. 룸투어 찍는데 갑자기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이수름 맛있어? 맛있었어? 거실이 저의 최애이기 때문에 거실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자는 침실인데 거실을 좀 더 신경 써서 꾸며놔가지고 이렇게 침대 하나 있고 갈 곳을 잃은 의자랑 테이블 이게 다예요.
문고리에는 제가 청소할 때 쓰는 먼지털이를 걸어놨고요. 방 크기랑 구조가 애매해가지고 침대 옆에 이 테이블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의 집 광고 찍을 때 협찬받았던 램프예요. 이번에 구입한 컬러 멀티탭이고요. 거실에 가면 두 개 더 있어가지고 거실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침인데도 이 집이 해가 잘 안 들어가지고 막 화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암막커튼이 필요 없어서 쉬폰커튼을 제작해서 달았어요. 바닥에 끌리니까 먼지랑 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일부러 바닥에서 조금 띄워지게 짧게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침대는 프레임 없이 바닥에 깔판을 깔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올려서 쓰고 있어요. 매트리스는 제가 이번에 협찬받은 매트리스고요. 지금 침구가 조금 짝짝인데 프리리블은 데코뷰 거고 베개는 메종드 룸룸 거예요. 저의 분신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아놨고요. 침대 발치에는 행거를 두고 옷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침대 맞은편에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붙박이 장을 열면 짜잔. 여기 옷장안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사계절 옷을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 집 기본 옵션으로 있는 거실 수납장이고요. 제가 집주인분한테 제발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당해가지고 옷장에다가 이렇게 쑤셔넣었어요. 이게 문짝이 달려있는 수납장인데 문짝을 다 떼고 선반처럼 그렇게 쓰고 있고 양말이랑 장갑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샤오미 스팀다리미랑 보풀 제거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맨 앞에 있는 칸에는 가방을 이렇게 다 놔뒀어요. 더스트백 있는 가방은 더스트백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요. 가방 칸 옆에는 싹 다 옷인데 티셔츠랑 가디건을 싹 다 걸어놨고요. 오늘의 집에서 슬라이딩 박스를 사가지고 니트들을 정리해놨고요. 여기 밑에 칸은 좀 두툼한 니트들을 넣어놨어요. 여기 밑에 단이 있어가지고 짧은 자켓들을 걸어놨고요. 여기는 경량 패딩이랑 운동복 그런 거 걸어놨고요. 롱원피스, 롱자켓, 롱코트, 롱패딩 긴 옷들을 이렇게 걸어놨고요. 리빙박스를 또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옷 상의, 여기는 잠옷 하의 정리해놨고요. 이 수납장은 제 내복이랑 속옷 같은 거 넣어놔서 패스. 바지걸이를 또 사가지고 청바지, 슬랙스, 바지 이렇게 싹 다 걸어놨습니다. 남는 공간에다가 슬라이딩 박스를 넣어가지고 운동복 상의, 운동복 하의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제가 옷 정리를 진짜 못해가지고 깔끔한 그런 맛은 없어요. 방에서 나오면 왼쪽으로는 주방이고 오른쪽으로는 거실입니다. 주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자취방은 이렇게 D자로 생긴 주방이고 부엌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수루미 배변판. 톡톡 제품이고 원래 패드 없이 쓰는 건데 수루미가 패드를 깔아줘야 유실을 하더라고요. 배변판 위에 배변 패드까지 올려서 쓰고 있어요. 청소기는 다이슨 V7 플러피 플러스입니다. 3만원짜리 유선 청소기를 쓰다가 다이슨으로 갈아탔더니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다이슨을 떠나서 무선 청소기는 정말 강추입니다. 오렌지 색깔 박스는 맥주 협찬 받았을 때 받았던 밀크 박스고요.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기 싫은 멀티탭이랑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 박스 안에다가 숨겨놨어요. 초록색 폴딩 박스에 수름이 자주 먹이는 간식이랑 배변 패드를 정리해놨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고요. 포토프린터로 제 인생 사진을 뽑아서 붙여놨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은 짜잔. 여기는 이제 음료수들 이렇게 다 놔뒀고요. 소스들, 포장된 소스들 넣어두기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레몬즙이랑 치즈, 젓갈이랑 블루베리즙, 찌개 끓일 때 쓰는 된장들이랑 쌈장, 고추장, 수루미, 황태파우더 두서 없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야채들, 제가 예전에 왕창 사뒀던 비트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뒹굴고 있습니다. 제가 한식을 되게 좋아해서 집 반찬이 되게 많아요. 김장김치, 갈치젓갈, 그리고 무말랭이, 단무지, 김치, 멸치볶음 이렇게 다 있고요. 그릭 요거트 만들고 있어가지고 요거트도 이렇게 있고 제 자취방, 냉장고, 성수기에는 이렇게 한 가득 들어있습니다.
냉동실에는 냉동식품이 꽉꽉 들어있습니다. 노답이어가지고 열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어요. 디자인이 깔끔깔끔해가지고 구입하게 된 비스포크 전자레인지고요. 쿠첸밥솥, 제가 요거트 만들어 먹는 보만 요거트 메이커, 단종된 믹서기예요. 야채나 과일 갈면은 덩어리가 씹혀가지고 내신 고장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7년 차인데 아직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장에는 피부를 처박아봤습니다. 여기 밑에 장에는 한 번씩 친구들 오고 그러면 빨래바구니를 이렇게 숨겨놓죠. 자취방 기본 옵션인 세탁기. 별거 없으니까 패스. 빨래바구니는 헤이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크고 넓고 깊어가지고 빨래가 많이 담겨요. 자취방 기본 옵션인 2구짜리 가스레인지입니다. 커피 캡슐이나 핫초코, 메이플 시럽, 헤이즐넛 시럽 넣어놨고요. 여기는 큰 접시들을 넣어놨습니다. 위에는 다 비어있고 선반에는 키친타올 거리를 사서 이렇게 걸어놨고요. 밥그릇, 국그릇 같은 거 접시 이렇게 놔뒀고 믹싱볼, 시리얼볼 같은 거 넣어놨고 가로로 길게 빠지기도 하고 싱크대 바로 윗공간이어가지고 여기는 좀 가득 차있어요. 맨 윗칸에는 김치통, 반찬통 놔뒀고요. 두 번째 칸에는 잘 안 쓰는 접시들 놔뒀고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제가 자주 꺼내먹는 그릇들이랑 접시 꽂이를 사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여기는 컵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믹싱볼 넣어놨고 자주 쓰는 행주들 계량컵, 믹서기통을 넣어놨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거리형 선반이랑 양념통을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엘리 커피 머신이랑 스매그 전기포트고요. 컬러는 하늘 색깔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카라멜 시럽이랑 바닐라 시럽. 시럽도 여기 장에 놓고 싶었는데 병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빼놨어요. 집주인분의 동의를 받고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LG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고 광고를 보는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싱크대가 이렇게 확 넓어져가지고 설거지할 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자서 칼걸이를 사가지고 가위랑 칼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노란 색깔이 예뻐서 이번에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통이에요. 이케아에서 구입한 식기건조대예요. 식기건조대인데 물이 오래 고여있으면 노이 쓸어요. 약간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서 1차로 말리고 2차로 여기서 말린 다음에 장 안에 정리해서 놓고 있거든요. 부엌에는 뭘 안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리할 때 쓰는 조미료도 여기 다 숨겨놨고 냄비나 프라이팬 이런 것들 다 넣어놨고요. 메디록스 말통을 둘 데가 없어서 저기 뒀어요. 저 정수기 본체가 하부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세라믹 칼인데 자석 칼걸이 안 걸려가지고 이거는 칼꽂이에 넣어놨고요. 수세미랑 뭐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들을 다 여기 숨겨놨고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진공 쌀통이고요. 여기는 수봉이랑 위생장갑, 뭐 비닐봉지, 랩 이런 거 보관하는 칸이고요. 여기는 제 식량 칸. 저의 식량들을 넣어놨어요. 여기는 수루미 사료랑 간식 칸이고요. 여기는 제 사료, 견과류랑 시리얼을 넣어놨어요. 쓰레기통도 이케아 가서 빨간 색깔 쓰레기통을 사왔고 뒤에 있는 의자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부엌에서 뭐 꺼낼 때 쓰고 있어요. 부엌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공간이 너무 휑해가지고 좀 생뚱맞긴 한데 방에서 쓰던 북케이스를 거실로 뺐어요. 북케이스 색깔이 붉은 빛이 많이 돌아서 지휘에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서 쓰고 있긴 해요. 그리고 북케이스 옆에 10x10에서 구입한 사진이랑 여인초를 뒀어요. 거울존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생뚱맞은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봤어요. 부엌에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일기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하는 책상입니다. 책상은 올로니크 제품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귀여운 책상을 팔길래 구입을 해봤고요. 아동용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제일 높은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전에 쓰던 책상보다 높이가 한 10cm 정도? 낮은 것 같아요. 밥상 겸 책상으로 쓰려고 구입한 건데 밥은 저기 거실에 있는 밥상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책상 위에는 제가 요새
요 코스터 뜨기를 시작해가지고 코스터 뜨는 도구들 이렇게 올려놨고요. 거울이랑 휴지를 올려놨습니다. 뭐 이런 포인트 컬러에 진짜 미쳐가지고 집안의 아이템들을 진짜 다 알록달록하게 바꿨거든요. 의자도 이렇게 노란 색깔이랑 형광 오렌지 컬러 의자를 구입했고요. 이 컬러들이 너무 튀어가지고 서로 안 어울리면 어쩌나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완전 만족스러워요. 제가 조명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장스탠드를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쏙 드는 걸 아직 못 찾아가지고 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장스탠드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책상에서도 쓰고 소파에서도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테이블과 소파 사이에 이렇게 뒀고요. 흰색깔 가스에다가 기둥은 검정색인 걸로 컬러를 골라봤는데 집에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많다 보니까 화이트랑 블랙이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고요. 멀티탭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로 싹 다 바꿨습니다. 일반 멀티탭보다 비싸기도 하고 두 개만 꽂혀가지고 실용적이진 않은데 실용적인 것보다 디자인이 우선인 사람이라서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전에 살던 분이 여기다가도 뭘 하셨는지 땜빵한 자국이 있어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은 포스터를 올려가지고 땜빵을 가려봤습니다. 저의 최애 공간인 거실이고요. 거실이 이렇게 긴 구조예요. 그래서 소파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봤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파도 올로니크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기자기하니 귀여워가지고 올로니크에서 이번에 많이 구입을 했고요. 약간 지방이 캐릭터처럼 볼록볼록하게 귀엽게 생긴 인용 소파고요. 소파 밑에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고르게 됐어요. 소파 밑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넣어둘 수도 있고 청소기로 청소할 때도 너무 편하고 이 담요도 패턴이랑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소파랑도 너무 귀엽게 잘 어울려요. 담요 베끼면 이런 느낌이고 제가 좌측에 정말 많이 앉아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 자취방처럼 좁은 거실이나 좁은 공간에서 쓰기 좋은 미니 사이즈 소파입니다. 소파 옆에는 수루미 침대를 뒀어요. 이수름? 끄끄? 방바닥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러그를 깔아뒀습니다. 이번에 이사오면서 구입한 까만색 원형 테이블이에요. 원목 소재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철제 테이블이더라고요. 테이블이 까만색이어가지고 먼지가 되게 잘 묻고 티도 되게 잘 나요.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소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하고 나서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테이블 밑에는 휴지랑 폴딩박스를 넣어놨어요. 각종 칙칙이들, 물티슈, 캔들라이터, 까만 박스에는 충전기, 어댑터 이런 거 넣어놨고 파란 박스에는 문구류들, 친구들이나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편지 넣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키우는 플로리다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줄여서 리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깔려있는 거는 발매트인데 발매트로 쓰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화분 밑에 깔아놨어요. 인스타그램 하다가 너무 귀여운 모비를 찾아가지고 저희 집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냉큼 사가지고 집에 달았어요. 이게 벽에 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에어컨에 걸었습니다. 바람 불고 하면 살랑살랑거리면서 흔들리거든요. 너무 예뻐요. 오늘의 집에서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사서 거실 창에 달았는데 약간 공장, 가게, 사무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입니다. 블라인드가 이게 너무 얇고 촘촘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집에서 정말 핫한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 북선반이고요. 저도 사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스피커랑 카메라를 놔뒀고요. 밑에는 이렇게 책들을 눕혀놨어요. 이 네모난 미니 테이블도 올로니크 제품이고요. 폴딩박스에는 수루미 소건이랑 장난감을 넣어놨어요. 트리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트리고요. 이제야 소개드리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TV. 다른 모델과 뭐 비교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무조건 저는 세리프였고요. 사면서 고민했던 거는 49인치냐 55인치냐 사이즈 고민밖에 없었고 다들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제일 큰 55인치로 결정을 했고 후회 없습니다. 막 셋톱박스 이렇게 막
보이고 달리고 걸고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케이블 연결을 안 하고 스마트 TV라서 커플로 드라마, 예능, 영화 다 보고 있고요. 전원선 하나만 달랑 나와 있는데 다리빨에 넣어가지고 숨길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잘 숨겨놨고요. 전에는 프레임에 멀티탭이 걸치면은 가리고 치우느라 급급했는데 요즘은 이 멀티탭이 나와야 돼요, 사진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